안녕하십니까. 정산동 Q&A 공부방 동아쌤입니다. 이거 보시면, 이제 수행평가로 쓰고 이제 발표까지 해야 돼요. 그죠? 그러면, 가장 먼저 확정해야 되는 게 뭐냐면, 수학의 언어로 세상을 본다면, 이게 제목이에요? 네. 아, 그러면 제목이 아니라, 이거를 이 밑에다가, 이거 제목, 이거 쓰고, 슬래시, 오쿠, 히다루시, 오구리, 히루시 쓰고, 슬로, 바다 출판사 쓰고, 자기가 제목을 정해요. 나만의 제목. 자, 그게 제목을 정하기 전에 수학의 언어로 세상을 본다면 어떻게 됩니까? 결론이 뭐예요? 본질이 읽었잖아. 수학. 아, 그 수학의 가깝, 언어로 가깝게 접근할 수 있다. 수학의 언어로 세상을 보면 수학을 가깝게 접근할 수 있다고? 어? 그건 당연한 거고. 그러면 수학의 언어의 정체성은 뭐야? 수학 이론? 수학 공식? 수학의 언어를 다른 걸로 정리하면 뭐라고 할 수 있냐고. 수학의 성질? 그럼 수학의 성질로 보는 거야? 수학의 성질 뭐 있는데? 예를 들면. 발표를 하시려면 수학의 언어로 세상을 본다고 그랬으니까 수학의 성질을 이렇게 이렇게 이거를 봐야 되고, 이렇게 수학의 성질로 보는 세상하고 다른 관점으로 보는 세상을 비교해서 얘기를 해야 되고, 세상을 본다는 것이 뭔지를 명확하게 해줘야 되고, 그랬을 때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이지만 A라고 보이지만, 이렇게 수학의 언어로 성질로 세상을 보면 이렇게 B라고 보입니다. A와 B의 차이는 이겁니다. 그래서 이 책의 가치는 이겁니다. 이렇게 제목에 써 있는 거야. 그지? 그러면 A와 B의 가치는 이겁니다. 그럼 이걸 제목으로 여기다 써줘야지. 그래서 수학의 언어로 세상을 보면 뭐가 달라진다고? 수학과 가깝지 돼. 그럼 가깝게 안 본다는 거잖아, 이거는. 그럼 가깝게 된다는 거야, 수학을? 수학을 보면 가깝다. 그러면 뭐라고? 여기 제목을 뭘로 할 거야, 결론? 수학에 가까워지는 길. 응. 수학에 가까워지는 길. 그러면 옛날에는 수학이 사람들이 다 멀었다는 거야? 그렇죠. 지금은? 왜 멀었어? 교과, 수학을 그냥 한 교과 과정으로서. 교과 과정으로서의 수학이 아니라 교과의 과정. 교과 과정일 때는 왜 멀었어? 진도를 나와야 되고 문제를 풀어, 문제 풀이 그 진도하고 문제를 풀어서 멀었대. 그러면 진도하고 문제 푸는 거 말고 얘는 뭘로 접근해 세상을? 수학은 그냥 우리 삶과 연관지고 역사 이런 것거든. 아, 삶과 역사. 그럼 네. 수학사, 수학의 삶, 세상, 역사. 지금 현실 생활, 그 다음에 역사 이런 걸로 접근한다고, 그지? 네. 에? 네. 그랬을 때 이 수학의 언어라고 그랬잖아, 그치? 그러면 언어로, 수학의 언어로 대화를 할 수 있는 거고, 수학의 언어로 세상을 보는 거네. 그러면 이 언어가 세상을 보는 관점이네, 그치? 네. 관점. 그러면, 자, 우리는 수학을 풀어서 어떻게 한다고? 이렇게 수학이 있으면 이걸 풀어서 그냥 끝나는 거고, 지금은 어떻다고? 여기 있는 언어들을 이용해서 이 언어를 통해서 세상을 보는 거지. 그럼 이거는 수학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보는 거지. 네. 이해됐어요? 어? 그러면 이제 그 차이라는 거지? 이렇게 지금 현재는? 네. 자, 그러면 됐어. 그러면 지금 여기 안에서 네가 못한 게 뭐라고? 제목을 안 정했어. 이 차이의 최종 결론이 없어. 네가 뭐를 해야 될지의 결론을 써야 되고, 이 결론이 제목으로 돼야 되고, 이 제목을 한 줄로 정지하면 네가 생각하는 주제가 나온다고. 그지? 네. 그러니까 항상 이 제목, 여기에 나오는 이 제목을 끊어서 읽으면 수학의 언어로서 도구로 세상을 본다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3단계를 순서대로 설명을 해줬어야 되는데, 생각해봤어야 되는데, 이 제목 자체를 생각 안 해보니까 이 주제를 자체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흐름을 생각을 못했다는 거야.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제가 방학 때 미적분 투 선행학습은 2년 이상 앞서는 거고, 선수학습은 6개월이고, 이건 예습이야. 방학 때 다음 학기를 공부하는 건 예습이라고. 자, 어쨌든
이건 네 독과니까 제가 안 써도 돼. 죄송합니다. 자, 미적분. 방학 때 아니어도 돼. 뭐, 이렇게 해서. 미적분 원을 끙끙거리는 것을 보고, 그지? 보고, 아빠가 이 책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근데 끙끙거리를 멀리서 보고 아빠가, 어? 이 책을 어떻게, 아, 읽어라 그랬냐? 아니면 사줬냐? 아니면, 응? 이거 보면 안 될까? 아, 그랬냐? 그런 거랑 똑같지. 근데 어쨌든 이거 됐어. 자, 그러면 여기서 핵심어는 뭐밖에 없어? 끙끙. 미적분. 추천. 그지? 그러면 이 표지의 제목, 주제의 눈이니까, 제목, 주제, 제자. 재료, 소재할 때는 재료이기 때문에 소재야. 주제할 때는 주인주의 펼칠제야. 그래서 주제야. 그러면 제재는 주제가 되는 소재를 제재라 그래. 네. 근데 주제로 들어가는 눈이니까 제목이야. 이거는 재료고. 이해되세요? 이거는 펼칠제, 중심 생각을 펼친다는 뜻이야. 자, 제목 옆에 수학자 아버지가 들려주는 수학으로 본 세상, 세계라는 문구가 있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아빠가 수학자는 아닌데, 그지? 근데 수학자 아빠가, 그러니까 아, 아빠가 들려주는, 그래서 아, 요거를 보고 아빠가 관심을 가졌나? 이런 것도 쓸만하네, 그지? 네, 선물을 받으면서. 그래서 이렇게 끊어주고. 이 책은 딱딱한 수학책이 아니라 아빠가 설명해주는 것처럼 수학을 흥미롭게 다가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줄 책이라고 생각하며 책을 읽었습니다. 생각했습니다. 하면 되지. 그치?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아빠를 떠올리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었는데, 아, 그치? 아, 아빠가 수학자가 아니니까 수학자 아빠가 하는 걸 보고 선택해서 주셨을 것 같다고.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치? 아, 그럼 여기까지는 끝이야, 그치? 그러면 이제 추천 동기야. 책을 본격적으로 읽기 전에 작가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이렇게 읽기 전에 안 해도 돼. 작가에 대해서 오크린 효조수는 이렇게 하면 돼. 현재 학장을 맡고 있으며 도쿄대학 고등연구에서 주임연구를 합니다. 그지? 근데 그가 이 책을 쓴 계기는 수학을 더 가깝게 느낄 수 있도록. 첫 번째. 그지? 그렇다면 이 아빠가 너한테 주는 것처럼 이 오크리 히로시, 오그리 히로시의 딸이지. 딸에서 딸에게, 그제? 딸에게 이렇게 전해주는 계기처럼 아빠도 이거를 읽으면서 먼저 읽었다면 아, 내 자녀에게 권해야겠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겠지. 그러면 요것도 같이 통해서 이거랑 두 개를 같이 써주는 게 낫겠네. 그제? 요 문구를 가지고. 그렇다면 이걸 다 빼고 간단하게 미적분원을 끙끙거리는 저에게 이런 책을 들려주셨습니다. 이런 구절이 있는데 이 히로시가 이 딸에게 전하는 것처럼 아빠도 저에게 이걸 전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빠가 전해주려고 하는 내용이 뭔지를 집중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써나가는 거는 나쁘지 않지. 그지? 좀, 자, 내 아이디어는 뭐냐. 너는 이렇게 따로 쓰고 이것도 따로 썼는데 이거를 두 개를 비교하면서 쓰면 아빠의 마음이 절실하게 더 느껴지겠지. 됐어요? 따라서 저도 미적분 무한정 결혼 개문뿐만 아니라 수학의 역사에 가깝기 위해서 독서로 임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참 맞아. 그러면 이것도 다 그냥 한 단락이야. 그치? 응? 자,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이 전체 내용에서 정리를 하자면 결국은 아, 수학자 아버지가 들려주는 수학업은 3개. 그지? 이렇게 표로 만들 수 있지. 니네 아빠, 너, 히로시, 딸. 이렇게 한 장 표로 딱 만들어 놓으면 칠판에다 쓰든지 이야기할 때, 그지? 네. 에? 그 느낌으로. 자,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추가로 만약에 발표를 한다면 이렇게 해야지. 요렇게, 내가 그랬지? 이렇게 수학의 언어로 세상을 본다면인데 수학을 내가 지금 어떻게 보고 있느냐. 그러면 이 책에서는 어떻게 보여주고 싶으냐.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변하는 과정 속에서 아빠의 배려를 느끼는 거나 마찬가지잖아. 그지? 어? 그러면 요 과정에서 왜 여기서 뭐라고? 가깝게 느낄 수 있도록. 그러면 왜 이건지 이거에 대한 생각을 조금은 요걸 정리해서 이렇게 현재의 삶을 생각을 이렇게 정리해서 지금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 써줘야, 아, 이게, 이걸 읽는 동기나 이유가 더 뚜렷해지겠지? 네. 자, 우선 이 책은, 이제? 자,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이제 동기를 썼어. 책 쓰라는, 독감 쓰라는 방식에 따라서, 그지? 근데 이제 이게 평면적인데 좀 입체적으로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자기 생각을 추가로 쓰고 하는 건 나쁘지 않았는데, 그렇게 안 됐어. 자, 그런데 여기 보면 불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판단하다. 예, 불확실한 정보가 뭐야? 자, 그 다음에 왜 기본 원리로 돌아가야 돼? 자, 큰 수도 무섭지 않다. 뭐 이거는 대략 알겠어. 어? 소수의 불가사의, 이것도 뭐 대략 소수가 불가사의한 현상이 있으니까. 그치? 자, 5장 무한세계와 불안정성. 이거 불안정성. 불안정성. 불확실한 정보 가지고 판단하고 불안정성. 우주의 형태. 미적분. 미분은 적분부터, 적분부터. 정말로 공존한 공상의 수, 뭐 허수, 뭐 이런 것부터. 아름다움과 아름다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되어있다. 이거를 1장, 2장, 3장 이걸 꼭 써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해. 그리고 이걸 다 써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해. 그러면 다 쓴다면 불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판단할 때는 어떤 점? 1장의 불확실한 정보에서는 어떤 점? 2번의 기본 원리에서는 되돌아가는 이유는 뭐? 3장의 큰 수는, 무서움은 뭐 때문에 무섭지 않고? 소수는 이런 현상이 있고, 내가 생각 못했던 불안정성의 정리는 이런 특징이 있고, 우주의 형태를 측정할 때 수학은 어떤 구실을 하고, 미분과 적분의 관계는 뭐고, 공상에서는 뭐 허수 말고 또 다른 게 있으면 그것도 써보고, 그지? 그것들이 어려움과 아름다움으로 측정한다라는 걸로 나와서 쓰면, 이것들을 이렇게 내용 쓰고 간단한 설명 이렇게 대줘야 된다는 거야. 간단한 내용 쓰고 간단한 설명, 적어도 이 목차는 이해했다는 거를 정리하는 필요성이 있지. 그런 다음에 이 중에서 7 미분은 적분부터다, 그지? 자,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미분을 먼저 배우고 나중에 적분을 배운다. 이렇게 간단하게 쓰면 돼. 하지만 역사적 발전 순서로 면적을 구하기에서 적분을 연구하고, 그지? 아, 뉴턴과 라이트브리치의 논란이 있는 것처럼 미분법이 원래는 그 당시에는 뉴턴의 미분법이 대세였는데, 나중에 편리하니까 라이트브리치의 미분법으로 다 고정이 되어버렸지, 현재는. 네. 그래서 역사적으로 적분이 먼저 발견된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적량 계산. 미분은 확실히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좀 더 몰아서 또 정리된 수준으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치? 네? 먼저 미분에서 적분으로 배우는 거, 이것도 쓰는 게 낫지. 교과서는 왜 그러면, 교과, 교육과정 속은 왜 미분을 가르친 다음에 적분을 가르칠까? 그치? 네. 아, 그런데 이거 미분을 가르치고 적분을 가르치면 이렇게 편해. 편한데 나온 거는 적분을 연구하고 미분이 나왔다고, 그지? 네. 미분이. 왜 그렇게 고안될 수 없다는 건 이렇게, 이거를 자세히 썼지, 이렇게. 네. 어? 그러니까 이거를, 아, 그래서 이런 게 중요한구나, 이런 개념이 하는 걸 깨달았다고 쓰면 되는 거지. 그지? 그런데 미분은 그러니까 더 적분보다 고상하다는, 이 고상하다는 게 차원 높은 수학이라는 거지. 네. 그지? 근데 여기 보면 미분을 먼저 배우는 이유는 우리가 생각해볼 수 있는 과제. 생각해보면 뭐요? 미분을 먼저 배우는 이유는 뭐요? 여기에 생각해보자고 했잖아. 그럼 네 생각은 간단하게 써도 상관없다는 거지. 그래야 신화되어 쓰는 거지. 근데 여기 보면 미분이 어렵지. 이걸 하기 전에 직관적으로, 그러면 이해하기 쉬운 적분, 그럼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적분 어떤 거? 어떤 거? 그래서 그러면 적분으로 시작을 해서 미분으로 배운다는 의미는 뭐야?
이거를 해서 이렇게 적분을 하는데 이게 안 돼. 그래서 이런 소수의 원리가 나오고, 이게 안 돼. 그래서 이렇게 해서 무한 한계, 뭐 무한 급수가 나오고, 이렇게 안 돼. 그래서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면 이게 뭐라고? 수학사를 통해서 배우는 방법일 수도 있잖아. 그치? 아, 자연 발생과 과정에서. 그러니까 봐봐, 이 책을 읽고 미분을 왜 먼저 공부하지? 왜 그러냐면 연구 다 됐잖아. 이거는 결론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체계가 나오지. 거기서 거꾸로 이거 개념을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접근을 당연히 할 수 있지. 근데 이렇게 가려고 하니까 이게 안 돼. 그래서 이거 이론이 나와서 이렇게 결론이 된 거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완결된 약속이 생겼지. 이걸 가지고 이걸 배워야 되니까, 이 적분을 배워야 되니까, 이 개념을 미리 배우지. 네. 중학교 때. 그래서, 아, 이걸 왜 배우는지. 미분을 먼저 공부하지가 아니라, 이런 개념들이 왜 중학교에 배우는지를 연결시키면 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이 쭉 연결이 되지. 자, 그러면, 이 사람이, 그래서, 이거 누가 썼어? 적분이 완결될 뿐만 아니라 더 간단한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왜 먼저 미분을 배워야 돼? 미분은 이미 약속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자, 봐봐. 이 x 제곱 플러스 3x 이거를 미분하면 어떻게 돼? 이게 4x 플러스 3. 자, 이걸 적분하면 어떻게 돼? 3분의 2x. 요 x에 요걸 3으로 올리고, 네. 어, 요걸 3으로 나눠서 3분의 2x 3승 플러스 x에 이걸 제곱으로 올리고, 그지? 응? 2분에서. 어, 요렇게 나눠주지. 그 다음에 플러스 c를 해주지. 적분 상수를. 네. 자, 이건 몇 차원이요? 2차원. 2차원. 자, 이건 몇 차원이요? 3차원. 3차원. 요거는 뭐라고? 1차원이지. 1차원은 선이지. 선이 모이면 뭐가 돼? 면 2차원. 가로, 세로. 면이 모이면 뭐가 돼? 입체. 자, 입체를 잘라서 슬라이스를 쫙 내면 뭐가 돼? 자, 이만한 무가 있어. 무를 얇게 휘면 얇은 단무지, 이렇게 딱지 같은 단무지가 나오지. 요거를 얇게 채슬러면 뭐가 돼? 이렇게 선이 나오지. 네. 이해됐어요? 어? 자, 그러면 이거는 적분을 한다는 건 뭐야? 한꺼번에 계산하는 거지. 그러니까 작게 계산하는 게 아니라, 봐봐, 더하기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곱하기로. 더하기의 연속은 뭐야? 곱하기지. 네. 곱하기로 계산하기 위해서. 곱하기의 연속은 뭐야? 지수지. 네. 한꺼번에 곱하기의 연속으로. 아? 네. 한꺼번에 계산하는 게 적분이잖아. 그러니까 낮은 세계를 우리가 공부를 했다가 뭐를 했어? 한꺼번에 계산하고 싶어서 적분을 연구를 한 거 아니요? 맞지? 네. 근데 이 적분을 하기 위해서 이걸 해보니까 이 미세한 것들을 처리를 해가면서 해야 되잖아. 근데 자, 우리는 뭐부터 배워? 미분부터. 아, 미분부터. 그럼 미분은 어떻게 되는 거야? 아래로 내려가는 거지. 네. 아? 왜? 자, 미분을 배우면, 자, 미분하고 적분했을 때 미분은 미시세계라고도 볼 수 있지. 그러니까 이런 미시세계를 배워서 미시세계를 나누고 처리해서 이걸 정리를 해버리니까 이걸 모으기만 하면 뭐가 돼? 적분이 되는 거잖아. 근데 적분에서 이렇게 적분을 올라가니까 뭐가 돼 있어, 이렇게? 적분 상수로 써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불안정하다는 거 아니야? 네. 그러면 이거를 날리면 이거를 표시를 안 해주지. 표시를 안 하고 날리면 요게 이것도 이거는 거시로 보는 건데 이거는 미시로 보니까 미시로 보는 것 자체는 또 정확해야지.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자 미적을 하는데 뭐가 나와야 돼? 불안정한 정보로 기본 원리로 판단하는데 큰 수를 계산을 하고 적분으로 하고 작은 수도 계산을 해야 되는데 무한 세계에 가서는 그게 그제 불안정성으로 0.999 가도 조금 0.000인데 언젠간 일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 네. 언젠간 우주의 끝이 있을 것 같지만 대략의 경우로 측정할 수 있잖아. 네. 그지?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적분이 있지. 적분을 하려고, 그래서 적분을 가지고 나누어서 하다 보니까 이거를 어떡하지? 작은 거?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해서 좌충우돌로 하다 보니까 다 뭐가? 미분의 개념을 명확하게 해줬을 때, 미세한 거를 해결할 수 있었을 때, 일관성이 있는데, 자, 여기에서 이렇게 미분부터 배우면 여기까지는 일관되게 쭈루룩 올라갈 수가 있잖아. 그래서 미분부터 배우고 딱딱딱딱 기본 개념을 중학교 때 배운 개념들을 더 확장하고 정리를 한 다음에 적분을 가르치는 거 아니야. 이해됐어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그렇게 나왔다는 거 아니야. 제일 처음에는 뭐라고? 적분을 연구해서 한꺼번에 계산하고 싶어서 하다가 보니까 봐봐 한꺼번에 계산하고 싶은데 컵이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파이고 그래서 이걸 한꺼번에 했는데 녹일 수는 없어. 그러니까 요 곡선의 방정식을 해서 이 면적을 적분으로 하고 부피로 계산하는 거 아니야? 맞아? 그렇게 하다 보면 이거에서 이게 정교해야 되잖아. 이렇게 부분을 구간을 나누고 구간을 나누고 정교하게 이 곡선 이 곡선이 다 다르면 다른 곡선으로 계산하고 그래서 더하기 빼기를 계속하는 거 아니야? 맞아? 그러다 보면 이 한계점에서 이 경계점에서 있는 거를 이쪽에다 넣을까 이쪽에다 넣을까 이게 이제 화두가 될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소수도 연구를 해야 되고 그제 무한세계도 연구를 해야 되고 그제 이것들 자체의 불안정성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스가 퍼지는 기름이 퍼지는 거를 공식으로 연구를 하더라도 이 면적을 연구를 했을 때 그제 이걸 대략성으로 요것들의 모양새나 뭐 한계나 이런 게 되면 조금 조금의 차이를 요거 차이면 별건 아니지만 큰 세계 우주의 세계에서 확장해서 무한수로 볼 때는 어마어마하게 큰 수니까 그래서 점점점점 메워가는 거잖아 개념을. 자, 이 책을 읽고 난 후 이 사람이 그러면 왜 미분을 먼저 공부하지? 라고 질문을 했다면 아 미분 적분 있는데 에? 당연히 적분부터 하면서 미분해야 돼요. 이런 주장이 아니라 아? 미분의 적분, 미분에서 적분을 지금 가르치는 교육과정을 겉으로 역으로 짚어보면서 수학사도 얘기를 해주고 네가 배우는 그 지금 미분을 배우기 위해서 배우는 개념들이 적분을 계산하기 위해 하는 과정 속에서 미세한 과정 속에서 탄생하는 자연과정에서 탄생한 소중한 것이다. 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지? 그냥 여기서 뭐라고? 먼저 반결됐어. 그런데 그걸 채워나가는 자세한 과정이 미분이야. 더 간단한 개념이지만 간단한 개념을 해결하려면 그 안에 채워낸 미분이 있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미분이 먼저 배우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은 왜일까요? 하고 했는데 그걸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은 지금 교육과정이 왜 그 수학의 요소가 나오는지를 이해했다는 거야. 그래서 질문을 했을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하지. 이 수학 교수가 이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 교과과정 잘못했습니다. 바꾸세요. 이런 얘기는 아닐 거 아니야. 자, 그 다음에 미분에서 적분으로 보는 시간을 적분에서 미분으로 보면서 그지? 수학사도 보고 논리 필연성도 가르치면서 얘기를 해주니까 시각을 반대 방향에서 보는 거지. 그렇게 되니까 수학의 언어들을 다 점검해봐야 되지. 그치? 그렇게 하면 그게 왜 나왔는지 이 언어들이 탄생한 이유를 알게 되고 그러면서 세상을 본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내 생각에는 논리를 전개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현재 상황에서 그치? 요렇게 평이하게 인사하고 요것도 연결을 좀 아쉽게 못했고 요거를 썼는데 요거를 왜 내용만 쭈루룩 쓰고 이 내용들이 왜 필요하냐? 교과과정에 이런 게 나와서 이런 게 조금 더 써 있습니다.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써진 것도 아니고 여기서 미적분의 관계를 생각했을 때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던 의미가 더 중요한데 그 말만 써놓은 거잖아 지금은. 아니요? 응? 질문. 이거 맨 밑에는 제가 쓰는데 요거? 네. 아 이렇게? 발표하는 거니까 질문 던지는 식으로 하고 오케이. 선생님한테 이거 지금 설명 들은 걸 가지고 이걸 칠판에다 쓰면서 설명을 오케이. 그러면 칠판에는 뭘 써야 되냐 1번은 뭐라고
제목을 쓰고 아니 그 구절을 쓰고 아빠에게 그지? 네. 이렇게 해갖고 여기서 여기 여기서 여기 이렇게 쓰고 그지? 자, 두 번째는 뭘 써야 되냐? 칠판에다 쓸 때 왜? 독후감하고 또 이거하고는 달라야 되니까 그지? 두 번째 쓸 때는 뭐라고? 미분에서 적분으로 이렇게 하고 그지? 적분에서 위분으로 쓴 다음에 여기다가 뭘 써야 돼? 역사 그지? 이유 그지? 그러면서 뭐라고 여기에? 이유들이 여기 가서 뭐라고? 수학적 개념들이 나온 개념 탄생 이게 개념들이 어디로 간 거야? 교과서 자 그러니까 3번 그지? 그러면 요거랑 합치면 결론은 뭐야? 아빠의 이유는 뭐야? 아빠 아빠가 주고 싶은 건 뭐냐고 아빠의 교훈은 뭐야? 우리가 뭐라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서부터 나왔잖아, 그지? 네. 해결해서 만든 거를 그 결과를 감사하게 보면서 역으로 공부를 편안하게 하는 거라고, 그지? 네. 그러니까 네가 지금 계산하면서 아우 지겨워 계산하고 교과서 내용을 보고 그래 알았어 뭐 당연하지 뭐, 당연하지 하는 것들이 뭐라고 놀라운 인류의 고민의 산물이라고. 그러면 이 고민의 산물을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계산하고 쓸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게 아빠의 비적분에 대한 생각이라고. 네. 이렇게 정리를 딱 해줘야 되니까 앞에는 뭘 써야 돼 이걸? 이거 글을 쓰고 뒷면에다는 뭐라고? 이걸 간단하게 해놓은 다음에 애들한테 나눠줘야지. 1, 2, 3, 4하고 프린트로. 그런 다음에 그냥 편안하게 얘기만 하면 되지. 써놨으니까. 아? 이해됐어? 네. 됐어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